밤사이 충북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발효되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한방눈은 일면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단양팔경 같은 절경에 순백의 아름다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조영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한 뒤에도 높이 50m의 절벽은 대나무처럼 꼿꼿이 서 있습니다. 홀로 눈이 비껴간 듯 단양팔경 가운데 하나인 사이남의 푸른 벽은 겨울 추위를 잊은 듯합니다. 흰 점처럼 계곡 위에 떠 있는 바위와 흰 지붕으로 치장한 절을 굽어보는 일도 오롯이 기암괴석의 몫입니다. 소백산과 월악산 사이의 산기슭을 타고 내려오는 서남계곡. 4m 깊이의 바닥도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한 계곡을 눈을 소복이 덮어쓴 바위가 감싸앉습니다. 신선이 머물렀다는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듯 맑은 물과 순백의 세상입니다. 단양팔경 중 으뜸으로 꼽히는 도담산봉도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조선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머물렀던 정자는 설국으로 변한 물 건너 시골 마을을 바라봅니다. 새 봉우리에 내려앉은 눈과 남한강에 비춰진 햇살의 조화가 절묘합니다. 도담산봉은 사계절의 매력이 각각 틀리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동양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선이 살기 좋은 고장이란 뜻에서 유래된 단양이란 지명처럼 이곳의 설경은 무릉도원을 담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